24년 전 서울, 영화 감독인 아빠가 천천히 짐을 챙깁니다. 우리 정했어. 내가 미셸, 시영이 메리. 시영이가 미셸하고 싶다 그랬잖아. 왜 동생 이름을 빼서?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어. 레오노르 어때? 줄여서 노라. 노라? 노라분? 영어로 직접 짓는 낯선 이름. 12살 나영이네 가족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떠납니다. 늘 함께 해온 친한 친구가 있다면. 효성이? 왜? 남자다워. 나 아마 걔랑 결혼할걸? 걔도 너랑 결혼한대? 나 좋아하니까 내가 하자면 하겠지. 걔랑 데이트할래? 혜성이가 나영이 얘기 많이 해요. 저희가 곧 이민을 가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좋은 기억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이렇게 남겨진 기억들은 서로의 삶에 서서히 팜을 일으키게 되죠. 혜성이는 뭔가 직감하고 있는 걸까요? 너 진짜 가는 거야? 응. 막상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교길 내내 한마디도 안 하더니. 야. 왜? 잘 가라. 이 마지막 말을 끝으로 둘의 평행선은 한없이 멀어집니다. 12년 후, 혜성은 군복무를 하고 나영, 아니 노라는 뉴욕 맨해튼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습니다. 작가의 꿈을 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죠. 걔 이름이 뭐더라? 응? 내가 무지 좋아하던 애. 걔랑 데이트했잖아. 혜성의 이름을 검색해보는 노라. 와, 엄마 미쳤다. 아빠의 영화 페이스북에 나를 찾는다고 포스트했어. 뭔 소리야? 몇 달 전인데 나영이를 찾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본 혜성의 페북. 친추를 걸어봅니다. 그때 친구들과 한 잔 건치던 혜성은 이별한 친구를 위로하고. 야, 괜찮아. 펑펑 울어라. 찌뿌둥한 아침. 나영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엄마가 끓여준 콩나물국 좋죠. 근데 묘하게 기분도 좋습니다. 혜성과 나영 두 사람 모두 뭔가 잊고 있던 감각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느낌. 그리고 마침내 12년 만에 두 사람이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너다. 알아보겠다. 너도. 난 너가 날 기억하는지도 몰랐어. 오늘 정말 열심히 찾았어. 근데 이름이 다르네. 응, 이젠 노라야. 난 그냥 나영이라고 불러도 돼? 당근.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였네요. 좋다. 뭐가? 그냥 너랑 얘기한 거? 두 도시의 시차만큼 아직 간극은 있지만. 그래?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네. 뭐라고 하고 싶은데? 보고 싶었어. 직구 한 방으로. 나도.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안녕. 오늘 수업 있지 않나? 응. 그래서 일찍 나왔어. 일상도 꿈도 나누고. 노벨상 타야 돼서 간다 했잖아. 그거 아직도 타고 싶어? 결국 이 한마디를 던지죠. 보고 싶다. 하지만 언제쯤 뉴욕에 나를 만나러 오는 게 가능해? 한 2년 반쯤? 왜냐면 내가 언어 연수 있고. 설명 안 해도 돼. 난 우리 잠깐 연락을 끊었으면 좋겠어. 난 여기서 뭔가를 해내고 싶어. 여기에 있는 인생에 충실하고 싶은데 내가 맨날 서울 가는 비행기를 찾아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랑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지금만. 12년 전처럼 둘은 또 한 번 멀어집니다. 지금 다 땄냐? 거의. 야, 그래서 언제 가는데? 이번 주 일요일. 그럼 거의 여름 내내 있겠네? 네. 하이. Hi. I'm Nora. I'm Arthur. Nice to meet you. When'd you get in? This morning. You got the worst room. Right? I know. 글쓰기에 집중하기 위해 작가 레지던스에 온 노라는 아서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혜성은 상해로 연수를 가고요. 차분히 흘러가는 각자의 시간. There's a word in
Korean. 2년. But it's specifically about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It's an 2년. If two strangers even walk by each other in the street and their clothes accidentally brush, because it means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between them in their past lives. If two people get married, they say it's because there have been 8,000 layers of 인연 over 8,000 lifetimes. 각자의 연인을 발견합니다. What was the purpose of your visit? We were visiting her family. Are you two related? We're married. 뉴욕에서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아서는 작가로 데뷔했죠. 그나저나 What are you thinking about? Remember I told you about Hyesung? Oh, yeah. Is that this week? Yeah. Why is he coming here again? I think vacation. 혜정이 너 뉴욕은 왜 가냐? 휴가. 설마 그 여자애 보러 가는 거 아니지? 요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걔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미쳤냐? 걘 결혼했어. 너 가 있는 내내 비 온대. 네, 비도 오고 혜성이도 왔습니다. 우중충한 뉴욕에요. 비 온 뒤 맑음, 말쑥하게 차려입은 혜성이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다.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만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도 흘렀네요. 이 영상을 보시던 중 과거에 남겨둔 누군가를 떠올리셨다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인연인지 기억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SKBTV에서 감정의 수면 위를 걷는 듯한 영화 Fast Lives를 감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김효케의 다소 감정적인 리뷰였습니다.